SBS의 베스트5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근과 천대현, 문태영, 이대성 그리고 라틀리프 선수가 오늘 먼저 선발로 나왔습니다. 5 이에 맞서는 원주 동부입니다. 이광재와 박지현, 그리고 박지훈, 이승준, 크리스 모스 선수가 오늘 베스트5로 나와 있습니다. 모비스전 10연패에 빠져있는 원주 동부, 양팀의 올 시즌 4라운드 맞대결 1쿼터 출발합니다. 자, 양동근이 주먹을 불끈 줍니다. 첫 번째 패턴. 자, 모비스의 첫 득점이 나왔고요.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동부의 공격 이광재, 이대성이 수비합니다. 모스에게 먼 거리 던지는 모스 들어갑니다. 크리스 모스의 득점. 자, 지금 다시 한번 뚫렸는데요. 원앤덩크로 마무리 짓습니다. 팀 모비스의 소공 플레이. 라틀리프의 원앤덩크. 자, 지금도 백코트가 잘 되지 않았고요. 달리는 선수에 대한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천대현, 양동근 빠르게 전진 패스. 다시 한번 이번에도 원앤덩크입니다. 연속 두 개의 덩크 보여주는 라틀리프. 샷클럭 한자리수 이광재 점프슛 날립니다. 들어갑니다. 이광재. 박지웅 사이드. 지금 이번 타임에서는 속공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자, 지금은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박지현의 석점. 이대성이 볼을 놓쳤다가 다시 한번 잡았고요. 24초 시계 5초 그대로 장거리 포스입니다. 이대성 상당히 탄탄하고요. 예. 자, 타고 드는데 블락에 막힙니다. 라틀리프의 블락. 문태영 그대로 달고 올라갑니다. 실패. 리바운드 양동근. 자, 외곽의 이대성 오른쪽 사이드 전진합니다. 문태영 득점. 강약 조절을 완벽히 할 수 있는 루비스 선수들입니다. 자, 앞쪽에 랜들맨 뛰고 박지훈에게 줍니다. 박지훈 들어갑니다. 3포인트.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거든요. 넉점 차입니다. 외곽 코너 나가는데요. 들어갑니다. 지금도 박구영 선수가 3점. 박구영. 그 공이 문태영에 떨어집니다. 실패. 자, 떨어지는 공 3초 남았죠. 자, 빠르게 마지막 슛 던집니다. 1쿼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4-17로 끝이 났습니다. 박지훈 외곽. 자, 그대로 자신 있게 올라가는 박지훈 뱅크슛 성공합니다. 오늘 석점 2개째 박지훈. 동부의 공격. 이광재. 그대로 페이드어웨이 이광재. 오늘 이광재 선수 좋은데요. 턴오버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좀 빨리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투맨 게임인데 여기서 블락입니다. 여기서 역전을 노리는 투맨 덩크를 완전히 블락해버렸습니다. 골 및 리버스로 마무리합니다. 역전 찬스 갖고 있는 동부 지연. 투맨 게임 키스 랜들맨 역전 성공합니다. 동부가 오늘 여기 첫 번째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라틀립 외곽으로 갑니다. 양동근 탑에서 쏩니다. 정면 석점. 아, 양동근이 풀어주는군요. 아, 공점의 균형은 던지는데요. 박병호 들어갑니다. 박병호의 석점. 이광재. 네, 스크린 닫고. 자, 벤슨이 수비하죠. 지금 미스매치인데요. 타고 듭니다. 이광재 마무리합니다. 아, 이광재 선수 대단하군요. 들어가면서 다시 외곽 나옵니다. 자, 김주성. 아,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또 실책이에요. 박병호 여기서 볼 놓칩니다. 다시 한번 골밑으로 이송준 골밑 마무리합니다. 도망가는 원 동부. 울산 모비스는 이 지역 방어를 무조건 깨뜨려야 돼요. 김주성 외곽코 들어갑니다. 김주성. 이런 선수들은 네. 키가 작게 해서 농구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광재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아, 이광재 선수가 오늘 랜들맨 스피드 살짝 이용하고 투맨 게임 랜들맨 원앤덩크입니다. 아, 마치 고공 비행을 하는 파일럿 같군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4초 남았습니다. 빠르게 앞선 러드 벤슨 준비합니다. 살짝 붙였습니다. 벤슨 스피드 여기서 막혔습니다. 노카운터가 맞아요. 야, 마지막에 랜들맨 선수가 넉점 빚어있는 모비스의 공격. 외곽 나왔습니다. 2대성 탑에서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점수 한 점차 3쿼터 출발합니다. 자, 양동근 고른반 오른쪽 천대현 다시 리듬 찾고 던지는데 천대현 들어갑니다. 모비스 3쿼터 시작과 함께 석점 두 방을 꽂으면서 역전 성공. 지금도 그 앞에 수비수는 이성준 선수예요. 자리 잡죠. 여기서 스틸 당합니다. 지금 3쿼터 도름선 턴오버 2개 나왔거든요. 네.
이대성 던지지 않고 골 밑으로 문태영 손 바꿔서 왼손으로. 문태영 선수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선수예요. 추격에 성공했고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투앤덩크 빈 곳 찔러주는 양동근의 에이패스. 들어가면서 정지. 자, 볼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주어 들어서 바운스 패스. 랜들맨 투앤덩크 마무리 짓습니다. 자, 박지훈이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석점. 박지훈. 결국은 이강계 선수의 그 올려주고 투앤덩크. 엘리엇 투앤덩크입니다. 로드베스. 마무리 거수경례 세레모니까지 울산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로드벤슨입니다. 이럴 때 이성준 또한 모수라든지 랜들맨 선수들이 빈자리를 잘 빠지면 찬스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광재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천대현 원드리블 떨어지면서 골밑 좋은 패스 투 핸드. 로드벤슨입니다. 다시 외곽 천대현 출동 말때 두 명의 페이크 다 들어가지 않았네요. 벤슨이 마무리합니다. 인사이드 투입합니다. 페인트 존에서 벤슨. 아, 이번에도 랜들맨 선수의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또 영리해요. 예. 벤슨 외곽에 박병우 속지 않습니다. 천대현의 수비 그대로 올라가는 박병우 마무리합니다. 59대 66 1.8초 남은 상황에서 던진 슛 들어갑니다. 버저비터가 터집니다. 정말 이래서 농구 팬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 정말 다음 울산 모비스도요 시작과 동시에 득점으로 연결돼야만이 마무리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문태영 득점 마무리해줍니다. 박지현 골밑으로 투입 이승준 마무리합니다. 지금 플레이 괜찮았어요. 네. 자, 빠르게 양동근 찾아주고요. 슬쩍 주고 로드벤슨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측을 보냅니다. 울스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외곽 박지현의 3포인트 꽂힙니다. 박지현 그대로 주워 들었습니다. 박지현 던지지 않고 이종준 투앤덩크 마무리합니다. 이대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가는데요. 구경민의 수비 스크린 받습니다. 이대성 날립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석점 타고듭니다. 돌파 외곽으로 크게 내주고요. 함지훈 그대로 올라갑니다. 함지훈 득점. 트러블에 걸려있는 랜들맨. 자 지금도 뚫었죠. 다시 한번 같은 위치에서 두 번의 연속된 레이업 득점. 우태영 수비 조직을 좀 갖출 필요가 있어요. 라틀리프 또 한 번 뚫렸습니다. 투앤덩크입니다. 좀 쉬었다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예,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고요. 주경민 쏘는데요. 들어갑니다. 주경민 석점. 오늘 울산 모비스는요 이재성 선수가 굉장히 플레이 타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정말 노카운트라고는 사인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대로 시간 흐르면서 92대 79로 울산 모비스가 승리하면서 최근 리그 5연승 그리고 홈에서 9연승에 성공했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